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미국 버지니아에서 살면서 다양한 외국 곤충을 키우고 있는 이제 지인 동생이 찍어준 영상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꽃무지인 바로 골리아투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오늘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코쿤을 꺼내가지고 오늘 뜯어보는 시간을 오늘 보여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깊기도 하고 굉장히 희소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대한 꽃무지 유충은 이제 골리아투스라는 애벌레 유충입니다. 현재 3년 애벌레인데 훨씬 더 많이 커지고요. 이렇게 3년 말기가 되고 이제 번데기 반 코쿤을 틀고 이제 이거는 관찰하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살피를 우화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도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든 희귀 영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친히 다 찍어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야, 다 벗었어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이 친구도 거의 한 8cm 정도 되는, 아마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일 겁니다. 보세요. 우선 무늬 자체가 이 곤충에서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 친구는 암컷인 것 같네요. 그래도 무사 우화 완료. 자, 그리고 드디어 제 앞에 어떤 동글동글한 걸 뜯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코쿤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슴벌레들이랑 장수풍뎅이들은 보통 번데기망을 만드는데, 이 대한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코쿤이라고 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주변에 있는 흙이랑 톱밥, 나무 이런 것들만 이 점액질로 해서 굳힙니다. 와, 우선 뜯는 거를 볼까요? 이쪽만 따 까가지고 얘를 꺼내야 되고, 여기만 까도 되지, 그치? 오, 나올 준비가 됐나, 되나 보다. 여기를 까, 여기를. 아, 방금 아 이랬잖아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힘을 주고 사람 손에 올려놨을 때 손이 찢길 정도로 발톱에 힘이 세고, 실제로 발톱이 살에 박혀서 굉장히 아픕니다. 빨리 까봐. 시큰한데. 와, 꺼내니까, 와, 이 친구는 골리아투스인 것 같아요. 와, 진짜 크고 멋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풍뎅이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랑은 크기가 압도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와, 정말 큽니다. 지금 크기를 재기 위해서 손을 올리고 있는데 저게 지금 아픈 거예요. 실제로 아픕니다. 실제로 힘이 너무 세. 괜찮지? 힘이 세, 너무. 아, 아파. 울죠? 진짜 그 정도입니다. 수건에 올리잖아요. 와, 그 정도로 힘이 센 꽃무지인데, 골리아투스가 사는 곳에도 사슴벌레, 뭐 꽃무지, 장수풍뎅이 뭐 다 살아가지만 골리아 때문에 경쟁이 밀려서 생각보다 이 골리아투스가 나오는 곳에서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9cm 거의 9cm인데? 오, 잘 뽑았다, 야. 잘 뽑았다. 8.9. 제일 큰 애다. 아, 좀 이게 살짝 아쉽다, 날개. 이거 자르면 돼. 그래? 등짝도 조금 살짝 완풍이 아닌가 싶겠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화부전이에요. 애벌레에서 번데기 될 땐 용화라 하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될 때는 우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화를 제대로 못했을 때 우화부전이라고 합니다. 속날개가 잘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잘라주겠죠. 지금 뒤에 코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 건데, 보통 저걸 뜯을 때는 이렇게 타공을 한 후에 손으로 뜯어도 되지만 실제로는 그냥 송곳 같은 거나 망치로 아주 살짝 깨부시는 게 그것도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다가
좀 베이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아까 친구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작은 골리아투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암컷일 것 같은데, 와 진짜 첫 번째 봤던 친구 너무 강렬합니다. 이 친구는 뿔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무늬가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골리아트들은 실제로 애벌레 시절에 유충 시절에 다른 애벌레들을 사냥해서 먹는 굉장히 포식자인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필요로 해서 유충이 사냥을 하러 다니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이죠. 이제 골리아투스가 살아가는 이제 지역을 보자면 바로 이곳인데 실제로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탁 트여진 곳에서 살아가고요. 굉장히 울창한 숲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탁 트여진 곳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골리아투스 잡을 때는 헌터들은 굉장히 길다란 한 10m 되는 그런 포충망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날아다니는 것을 포획을 한다고 합니다. 와 무늬 진짜 예쁘네요. 우선 하나는 뜯었고요. 옆에 아이는 무늬가 어떨지. 골리앗 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거는 한 6종 있습니다. 뭐 골리아투스, 카시쿠스, 폴베이 오리엔탈리스, 알보 시그나투스 뭐 이런 종들이 있는데 다 무늬가 다르고 같은 종일지라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육할 때 매력이 있는 종이기도 하죠. 와 등각. 와 진짜 이거 키우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길리네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헤라클레스, 뭐 코카서스, 뭐 아니면 악테온 장수풍뎅이, 마르스, 엘라푸스 등등 굉장히 큰 장수풍뎅이들이 있는데 아마 그 친구와 대적할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꽃무지는 아마 골리아투스가 유일할 겁니다. 현재는 영상으로 전해들어서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직접 사육방에 놀러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영상일 거라 생각을 해요. 짜잔 이렇게 두 마리가 완벽하게 우화를 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약간 계란 껍질 깐 거 마냥 이것저것 막 뜯어놨네요. 와 그리고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하면은 다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톱밥을 걷어내는 모습입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정말 웃기네요. 보면서 검란하듯이 후레쉬 비춰서 안의 상태가 어떤지 보면서 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번데기 시절이나 아직 우화를 못한 상태면은 안 뜯는 게 좋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고 뜯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곤충을 위한 세심한 손길인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외국 곤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분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과연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어떨지.
매끄하게 나왔네요. 아 진짜 저 손맛 아 암컷이네요. 골리아테스. 와 암컷도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런 곤충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다음에 보고 싶은 곤충이 있으면 댓글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은 해외에 있는 영상들 해외에 있는 지인들에게 영상 요청을 해서 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